이들 부부의 평소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찾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집안 분위기는 한석영 씨의 깔끔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데요. 주부 구단답게 물건 정리, 정돈까지 완벽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법 역시 남다른 한석영 씨.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두 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이게 그만큼 굳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세월을 붙잡고 싶다고요. 댄스 가수였으면 돼요. 옛날에 이런 춤들이 유행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근력 운동을 하는 한석영 씨. 이유가 뭘까요? 2년 정도부터 뭐가 몸에서 확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관리해야지 될 때다. 몸의 신호다. 그래서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보. 왜? 그렇게 아침 걔네 운동만 하고 있어. 아, 이거라도 해야지 지금. 아, 당신 좀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힘 빼. 운동해놔. 진짜 당신 운동해야 돼. 이리 와봐. 알았어. 이리 와봐. 자신 있게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 우와, 이렇게 되면 복부가 진짜 배가 탄탄해지겠지. 아, 이건 알지. 알지. 그냥 해봐. 그렇지. 처음엔 그렇게. 그렇지. 잠깐 긴장해서 쫙 빼봐. 아, 그렇게 안 되지. 쫙 빼서 스톱. 그렇지. 스톱. 아니, 금방 당기지 말고. 아이고야, 아내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요새 부쩍 배가 나온 남편의 건강을 위해 운동 선생님을 자청한 한석영 씨. 업, 다운. 아내 말대로 따라 해보긴 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아유 쉽지 않습니다. 숨 쉬고 다시 올리고. 자, 뜨거 뜨거. 금세 체력 고갈 100기를 들고 마는데요. 어디가 땡겨요? 여기가 땡겨. 여기가 땡겨. 진짜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평상시 쓰는 근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 내 몸이 너무 아니구나. 근력도 근력이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으니까 또 특히 제가 지금 복부에 비만이 좀 많다 보니까